빈들의 마른 불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절 따라 불어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내 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3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이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있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 사랑하시면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를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심이 예수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음보다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심이 예수 사랑하심이 거룩하신 말이세 우리들을 약하여 예수 권세 예수 권세 아멘 날 사랑하심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과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꽉 찬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주시기 임하셔서 악한 것에 옮겨드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과 내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꽉 찬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것에 너무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아멘.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마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이 시간 흘러 넘치기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이 예배단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 나를 불어와 이 시간에 다같이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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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이 시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세워나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50일 기도회를 아버지 진행하는 거 있는 50일 기도 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한 시간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을 깨워 새벽마다 무릎 꿇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천군 천사를 보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누려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50일의 긴 여정 가운데 작정하시고 뜻하신 주님이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 성령이 충만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는 모든 주의 역사하심이 증거되는 복된 재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유의 영 임하여 주시고 나음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작정하기 위한 이들에게 오늘도 주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우리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화평케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옵시며 이 새벽에도 부모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 나온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주의 성전에 자랐듯이 늘 주의 전에서 자란 귀한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입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충만하게 누려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방송을 통하여 함께 50일 기도학교에 참여하는 우리 협력교회와 흩어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군속들을 복되게 하옵시고 또 여러 곳에서 이 귀한 성회를 돕기 하여 헌신하고 돕는 많은 우리 지체들과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새벽 주의 전에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들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입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남자와 여자가 있지만은 한빛교회는 살면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려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새벽 오신 여러분은 아마 이 새벽을 나오기 위하여 아마 여러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주 멀리 있는 우리 교우님들도 새벽에 오셨는데 아마 한 시간 이상 차를 타고 오실 것 같은데 이분들은 살다가 기도하는 분들이 아니라 어쨌든 기도하려고 사는 분들 같고 어제 제가 저녁에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무서운 사람들이 몇 사람 있다 그래서 카톡을 보는데 보니까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오늘 새벽기도 나오려고 한 집에 모여가지고 우리 어제 수원의 집에 잤던 친구들 어디 손 한번 들어봐. 어디 있어요? 우리 중등부 학생 어제 수원의 집에 잤다고 오늘 아침에 온 친구들 어디 있어? 크게 손 들어봐 한번. 할렐루야. 예, 저 뒤에 있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친구들이 한 6명이 한 집에 모여 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여튼 한빛교회는 저런 무서운 우리 중등부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 새벽기도 가려고 친구 집에 모여서 함께 있다가 같이 나오는데 저 친구들하면 잘 될 거예요 그죠.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중등부 학생들이 오늘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교회에서 특별 우리 겨울 수련회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내일 새벽, 모레 새벽 같이 참여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중등부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혹시 또 어디 모였다 오신 분들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매일매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50일 기도 학교를 통하여 우리가 영의 문도 열려지고 기도의 문도 열려지고 응답의 문도 열려지고 치유의 문도 열려지고 기적의 문도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도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권능과 능력들이 나타나는 귀한 새벽이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제4장 절대적 기도입니다. 절대적 기도 사무엘하 15장 30절로 31절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절대적 기도를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교재가 있는 분들은 책을 펴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고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도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오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50일 기도학교 네 번째 이 새벽에는 절대적 기도. 할렐루야. 우리가 첫 시간에 기도가 축복입니다. 그러면 크게 선포합시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제 분명히 나누었습니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기도가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아멘. 세 번째 시간 기도가 언약입니다. 아멘. 예. 성경은 언약인데 가장 큰 약속은 뭐냐? 기도가 언약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만든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은 기도는 절대적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절대적 능력이다. 사람이 살면서 아무도 자신의 문제가 무엇일 거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건강의 문제로 혹은 어떤 물질의 문제로 혹은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데 아마 그 어느 누구도 오늘은 이런 문제가 올 거야, 오늘은 이런 문제가 생길 거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오늘도 살면서 하루가 있다는 것은 너무 분명히 알고 오늘도 하루 내가 살게 될 거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하루 중에 또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 분명히 문제는 생길 건데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지.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은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문제는 나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올지는 모르지만은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는 모르지만 답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이다. 문제는 다 상대적입니다. 문제는 다 사람마다, 시대마다, 때마다 문제는 다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암송하기도 참 좋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하면 주님은 다 역사하신다. 기억합시다. 내 삶의 문제는 상대적이지만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모르고도 답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언제나 기도하면 범사가 감사하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다.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기도는 내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아멘. 호텔에 가면 방은 다 다르지만 지배인들이 키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게 마스터키. 어느 방이든지 그 키는 다 열려요. 천국 열쇠는 한두 군데만 열리는 열쇠가 아니라 무엇인지 매면 매이고 무엇인지 풀면 풀리는 내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기도는 절대적 능력이다. 한두 번 기도하고 몇 가지만 기도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고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축복이고 기도는 절대적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은 다윗의 한마디의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셨던 이 본문의 31절에 여호와여 원하옵군데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한마디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이었는데 어느 날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궁전에서 쫓겨나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밤에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윗에게 왕이여, 이번 반란은 압살롬이 주도했지만 아이도벨도 함께 하였습니다. 아이도벨은 평소에 다윗의 충성된 부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마음에 너무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가 길을 가면서, 거기서 뭐 무릎을 꿇은 것도 아니고 길을 가면서 도망가는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러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뭔가 기도가 될까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저 안타까우니까 한번 어떤 원망이거나 어떤 자조 섞인 한탄이라고 생각하지, 저게 무슨 기도일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으시며 여호와이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 깊은 밤 산중 다윗이 그 작은 간구에도 주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그 압살롬과 아이도벨의 반란이 실패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의 기도, 다급한 기도, 밤길을 가면서 하는 한마디의 기도, 여호와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한마디의 기도가 응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구나, 기도는 절대적 능력이구나.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이 있을 수 없는 일들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도는 절대적 능력입니다. 오늘 이곳에도 있을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마음 아픈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염려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여러분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산이 옮겨져라기면 옮겨진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러셨어요. 기도는 성도의 절대적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책을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에게는 도울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3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먼저 다윗은 감람산으로 올라가더라. 궁전에 있어야 될 왕이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그러니까 머리가 흩어진 거예요. 갑자기 반란을 당하니까 머리도 흐트러지고 맨발 신발도 신지 못했습니다. 왕이 얼마나 다급하였던지. 그리고 울며 가고, 여러분 다윗이 웃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왕이 웁니다. 여러분 혼자 우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함께 가는데 우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가는 거예요. 앉아서 울 수도 없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렇다고 갈 수만 없는 거예요. 이게 도망가는 게 정상입니까?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잠깐만이라도 좀 안타까운 표정 좀 지어보고. 이게 지금 가야 되는 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지 말아야 될 길 가는 겁니다. 그래도 안 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살면서 가지 말아야 될 길임에도 불구하고 안 갈 수 없는 길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지 말아야 될 텐데 또 안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좀 이렇게 안타까운 표정 좀 씹어줘. 가는 사람들도 함께 우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적들이 나라를 침략해와도 힘이 들고 내 부하가 반란을 일으켜도 힘이 든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새벽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만큼 힘들진 않죠? 아침에 울고 오셔서? 신발 벗고 오셨어요? 이 정도는 아니죠? 할렐루야.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아무리 문제가 크고 절망할지라도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는가? 아니에요. 무릎 꿇고 기도했는가? 아닙니다. 두 손 들고 기도했는가? 아닙니다. 성전 가서 기도했는가? 아닙니다. 그저 걸어가면서 울면서 머리 풀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가면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왕이여 죄송한데 이번 반란에 글쎄 아이도벨이 함께했다. 아이도벨이 그렇게 나에게 충성하던 그 부하가 아들한테 줄을 섰구나. 너무 괴롭습니다.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이었구나. 그러나 감사한 것은 다윗은 그 문제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원망하고 한탄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 네. 여호와여 여호와여. 네. 아이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이게 과연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 저게 기도일까라고 생각하지만 기도는 사람이 듣고 사람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한다고 그게 기도가 되냐? 그렇게 떠든다고 그렇게 부르짖는다고 기도가 되냐라고 하지만 기도는 그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역사하는 것이지.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서 사람이 천마디 만마디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듣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말할 수 있지요. 그게 기도가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해도 기도가 안 될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이시고 오늘은 귀를 기울이실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를 능력 베푸시려고 오늘도 하나님 이 땅에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무리 깊은 밤일지라도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이 내가 원망하고 한탄하면 나의 문제가 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도벨의 제안이 유리합니다. 할렐루야. 거기 사무엘하 17장 1절로 4절의 말씀인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을 바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은 이렇게 감람산길로 도망을 가고 있는데 이제 한편 이 반란을 주도했던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은 이제 도망간 다윗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함께 그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압살롬이 이 반란을 주도한 부하들에게 묻는 거지요. 이제 다윗을 어떻게 추격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처음 이 일을 함께 도모하고 주도했던 아이도벨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번 추격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저에게 군사 12,000명만 붙여주시고 제가 이 밤에 바로 출동해서 다윗만 죽이면 될 것이에요. 왕만 죽이면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 제가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압살롬 왕이시여, 당신은 여기 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좋다는 거잖아요. 함께 가자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겠다니까. 그리고 지금 가겠다니까. 그리고 다윗만 죽이면 된다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사절에 보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거 참 좋은 의견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후세의 제안은 불리합니다. 후세의 제안은 불리합니다. 이제 이 아이도벨이 말한 후에 압살롬이 그럼 다른 사람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자 두 번째로는 거기 있던 사람 중에 후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 이야기합니다.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로 14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아이도벨은 지금 다윗을 추격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분명히 우리가 올 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장군입니다. 그는 군대에서 전쟁을 했던 사람이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필시 지금 우리가 올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전쟁은 아이도벨이 가서는 안 됩니다. 압살롬이 직접 가야 됩니다. 압살롬이 직접 가야만이 부하들이 함께 힘을 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것은 다윗만 죽여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도망간 사람을 다 죽여야 됩니다. 완전히 반대죠. 우리가 전쟁으로 말하면 아이도벨의 작전은 기습전입니다. 지금 기습해서 왕만 죽이자는 것이고 오늘 이 후세의 작전은 전면전입니다. 그래서 군대도 12,000명만 가면 안 되고 시간이 들더라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다 연락을 해서 온 나라 백성을 다 데리고 가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거기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인간적으로는 누구의 생각이 좋다고요? 아이도벨의 생각이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자 압살롬이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이도벨이나 후세나 누구의 제안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여기 놀라운 말씀, 이것은 보아야 됩니다. 자, 사무엘하 17장 14절 자,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사무엘하 17장 14절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여대 아렉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문제는 분명히 사람들이 생각으로는 아이도벨의 작전이 좋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편을 들기는 후세의 계략이 좋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편을 들더라는 거죠. 그러면 왜
다 생각으로는 아이도벨이 좋다고 해놓고도 왜 막상 뜻을 정할 때는 후세의 작전이 좋다고 왜 뜻을 정해서 이런 일이 생겼냐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하고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 성경도 말합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그 아이도벨의 작전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궁전에서 작전을 짜고 있어도 하나님은 저 감람산 깊은 곳에서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역사하셔서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후세의 기락이 좋습니다라고 편들게 하신, 할렐루야. 그래서 압살롬은 정말 이 후세의 계략을 따라서 그 훗날 다윗을 추격하였다가 압살롬의 반란이 패배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일이 너무 원통하고 억울해서 아이도벨은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죽어도 싸지, 그냥 죽어도 싸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귀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누구나 자식을 키워보면 아 쉽지 않구나. 여러분, 다윗이 자식을 잘 키웠어요? 잘못 못 키웠어요? 잘 키웠어요? 잘못 키웠어요? 잘못 키웠어요, 이런 게죠. 자식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아, 여러분의 집도 그래요?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이 정치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 못했죠? 잘 못했죠?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아침마다 성문 앞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절을 했다 그러잖아요. 아침마다 사람 절을 하고, 그거 보면 꼭 요즘 우리 정치인들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선거운동은요 성경에 다 나와요. 아침마다 성문 앞에 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왕을 험잡았더라. 요즘 살기가 힘들지요. 요즘 정치가 불안하지요. 요즘 경제가 힘들지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사람의 마음을 얻었어요. 참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얻었어요. 다윗이 정치 잘못했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그러고 있을 때 다윗은 아무것도 못한 거죠. 어쨌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충신도 그에게 갔으니까 다윗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세상을 마음처럼 살 수 없고, 자식이라고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왕이라고 나라가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잘 보세요. 압살롬은 교묘하고 교활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얻고 군사들의 마음을 얻었고 또 반란을 성공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윗은 자식에게도 실패했고 정치에도 실패했고, 실패했지만 다윗이 하나 실패하지 않은 것은 여호와를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 압살롬은 아무리 사람을 얻고 군사를 얻고 정치를 얻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무너지는 것이고, 다윗은 다 잃을지라도 여호와를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기를 잃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우리 완벽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흠이 있을 수 있지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실수하지 마시고
기도는 패하지 마시고 요한은 놓치지 마세요. 사람은 보세요. 아이도벨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후세는 또 다윗의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사람은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작은 시름에도 귀 기울이신 하나님이시고 무엇이든지 능치 못하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여호와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여호와십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절대적 능력이지 사람을 의지하는 거, 세상을 의지하는 거 다 변하고 달라지고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람의 관계입니다. 아직도 그걸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절대적인 것처럼 붙들고 사시겠냐고.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어요. 왜 사람이 산을 봅니까? 볼 데가 없어요. 여러분 먼 산 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산을 봅니까? 볼 데가 없으니까 거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철도로 하면 그래요. 볼 데가 있어요 없어요? 아, 아직도 볼 데가 있나 보죠? 여러분 인생 철들어 보세요. 다윗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마음이구나. 오늘도 이런 볼 데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바라볼 데가 없어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쓰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세상 사람 다 바라볼 수 없고 믿을 수 없을지라도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시고 행하시는 여호와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오늘도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호와는 오늘도 신실한 여호와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시고 넘치 못함이 없는 여호와시고 무엇이든지 행하는 여호와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